설. 어머, 사실 이게 뭐 게임, 게임은 애들이나 하는 거다. 네, 게임에서 뭐 하겠냐, 이런 인식을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바꾼. 세계적으로 이제 최고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요. 저한테는 페이커 선수가 거의 이제 뭐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 롤드컵이 월드컵. 아, 진짜 e스포츠 엄청 팬이시구나. 저 완전 e스포츠 제대로 팬. 아니, 그냥 그 시천 씨가 좀 본인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아, 저 예전부터 들리는 소문으로 좀 듣기는 했습니다. 그걸 말을 잘해. 게이머로서 좋아하는 거지. 아, 그럼 그럼. 슬금슬금 자꾸 또 연관 검색어에 쓰더라고. 제가 푹 게이머가 좋아하는 거지. 게이머에서 뭐 빠졌던 거. 뭐를 빠지면 안 돼요. 해명을 해도 저거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제 수작 뿌리는 거다라고. 아, 그래? 연막 치는 거라고. 아, 그래? 진짜 아닌데? 저 처음 들은 얘긴데요. 저 희철 씨 되게 좋아해서 방송 정말 많이 보는데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신다고 알고. 근데 이것 또한 이상해. 이게 중간이 없는. 근데 말이죠, 페이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말이죠, 100억 대 연봉을 제안했고, 아, 북미 백지수표를 백지수표 했습니다. 제가 뭐 실제로 그 계약서를 본 적은 없지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택해요. 아, 왜냐면 아니, 지금 자부심도 있고. 아니, 그럼요. 역시 진짜 네. 신세대. 아니, 근데 연예인 중에서 이건 진짜 신세대라는 백지 수표를 제안받던 사람이 우리 저 김국진 씨. 야, 진짜 옛날에. 굉장히 옛날에. 백지 수표 예, 예, 옛날에. 어, 방송국 옮기는 그 당시는 방송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기획사에서 백지 수표를 제안. 어디 기획사였어요? 아니, 기획사 아니고 어디 딴 데서 내가 하도 안 가니까 백지 수표를 내놓고 어디 써다. 그거만 알고 있어. 백지수표 받아본 적 들었지? 페이커하고 난금을 받아봤네. 아니, 그래서 저기 조건이 좋은데 이제 해외 구단이라 계약 안 한 건 뭐 언어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뭐 제가 생활하기 불편한 것도 역시 있겠지만 뭐 사실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좀 더 저의 적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편하고. 더 잘하는 선수들과 그리고 경쟁력 있는 곳에서 하면 또 재밌잖아요. 스스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한국 대표로서 제가 좀 자리 잡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돈은 뭐 충분히 벌고 왜냐면 있으니까 그 경기 비용 빼고도 페이커라는 사람 갖고 있으면 뭐 광고, 그렇죠. 뭐 TV 그 외 매출액이 사실 더 크기 때문에.